XSFM입니다. PODERA 피부, 자연에서 해답을 찾다. Always 19, Answer 19. 전국 롭스 매장과 엑세스몰에서 만나보세요. 네, 땡땡 원 씨의 사연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윤소라 성우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UMC님 그리고 안승준 군님.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28살 미대생 출신 회사원 땡땡원입니다. 이틀 전에 겪은 따끈따끈한 좋게 된 사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수요일 퇴근 후에 남자친구가 전시를 보러 가자 하여 서울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에 갔습니다. 전시는 3일부터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네. 보지 못했습니다. 3일 후부터? 네. 그래서 인근에 위치한 초밥집에서 초밥과 알탕을 먹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남자친구의 뱃살이 꽤나 늘어난 것이 보였습니다. 원래 뱃살이 있긴 했지만 옷 사이를 뚫고나 보일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보지 않으려고 해도 밥을 먹는 내내 자꾸만 그의 뱃살이 보였습니다. 나 사실 이거 뱃살, 네. 참치 뱃살 얘기하는 줄 알았어. 남자친구가 참치일 경우에만 가능하지. 초밥집 얘기하길래. 네. 여자친구가 방어이거나 뭐 이랬을 때는 가능할 수 있죠. 방어가 참치한테 잔소리예요, 살 빼라고. 네. 네. 부실이거나 뭐 이런. 남자친구의 건강이 염려된 저는 밥을 먹고 지하철 한정거장 거리인 공덕역까지 걸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알겠다고 했고 저희는 한정거장을 걸어 공덕 지하철역에 도착했습니다. 공덕역으로 들어가는 에스컬레이터는 한 명만 설 수 있는 아주 좁은 에스컬레이터였고 발음 어려워. 상행 에스컬레이터와 하행 에스컬레이터가 아주 가깝게 맞닿아 있었습니다. 네, 옛날 서울 도시철도 그 지하철역들 보면은 네네. 사람 많이 안 다니는 곳들 사람 한 사람 설 수 있는 거 에스컬레이터 좁게 돼 있죠.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와 남자친구는 일렬로 서서 지하철역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올라오고 있는 한 명의 남성이 보였습니다. 그는 약 4년 전 저와 증오의 관계로 끝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정말 싫어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나무다리. 전남친이라는 표현을 피하고 계시죠. 그렇죠. 증오의 관계. 그냥 증오의 관계로 끝난 사람. 생각보다 상당히 생각보다가 아니라 되게 드라마틱한 조우네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아주 좁디좁은 에스컬레이터.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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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반가운 사이에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왜 그런 사이 있잖아요. 같은 도시에 살지만 평생 마주치고 싶지 않은 순간 그가 공덕역에 위치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설마 마주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공덕역에는 맛집도 많고 친한 친구가 일하고 있기도 해서 자주 가던 곳이었지만 한 번도 그 땡을 만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XX라고 써놨잖아요. 네. 네. 주로 XS 하면 색 이거잖아. 맞아요. 네. 네. 아무튼 현재 남친이랑 있는데 에스컬레이터에서 딱 마주친 겁니다. 아, 요파 식감이구나. 이래서 소음과 필요한 거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윤소라 사모님 읽으시니까 되게 소설 같고 좋네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럴 때 네. 요파 씨도 생각하고 그러는구나. 소라 소리 생각 안 하셔서 약간 서운하신가 말이... 봐요. 아, 소라 소리감이구나. 아... 그런 건 없잖아. 세상에. 아무튼 네. 못 보고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저는 그를 발견하고 말았고 재빨리 눈을 피하려고 하는데 그도 저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무슨 대사를 쳐야 할지 약 1.5초 동안 수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보통. 대사를 안 칠 결정을 못 내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 말을 해야 돼? 그죠. 뒤에는 남자친구가 서 있고 이미 눈은 마주치고 말았고 무슨 대사를 해야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그죠. 말을 안 한다는 옵션이 없죠. 아마 좀 상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 뭔가 증오의 관계를 끝났기 때문에 만약에 마주친다면 뭔가
안갚음을 해주리라. 혹은 뭐 속 시원하게 뭔가를 해주겠다는 상상을 하셔서 그런 건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당황한 거예요. 네, 맞아요. 고객님 당황하신 거예요. 저 이게... 이런 면이 어떤 드립인 건가요? 그 쓸데없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네. 잘 지내는 그가 잘 지내길 바란 적이 없어서 탈락입니다. 행복해라. 네, 이건 그가 행복하길 바라지 않아서 탈락입니다. 아무튼 뭔 소리는 뱉어야 자연스럽게 넘어갈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화이팅! 이라고 하였습니다. 화이팅! 좋아요. 네. 제가 화이팅이라고 했을 때 그 새가 무슨 표정이었는지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억도 안 납니다. 화이팅이라고 내뱉은 저의 등신 같음이 중요했습니다. 그렇죠. 네. 증오로 끝난 옛 연인을 마주쳤을 때 화이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나요? 안승준 님이나 UMC 님이라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무슨 말이라도 뱉어야 할 때 뭐라고 하실 건가요? 네. 질문 주셨어요. 네. 근데 뭐 생각보다 화이팅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전 왜냐하면 어차피 기억에 잘 남고 좋아요. 왜냐면 되게 어쨌든 목표가 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죠. 기분 나쁘게 이제부터 하는 그래요. 거 아니에요. 목표가 되게 찝찝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요? 약간 그렇죠. 그렇다면은 화이팅하면 찝찝해. 네, 평생 기억납니다. 왜 나한테 화이팅이라고 했을까? 나 곧 죽나? 그래 잘해봐. 열심히 지금 살아. 뭐 이런. 너 이 새끼 지금 그 꼴로 화이팅.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죠. 내 꼴에 대해서 뭐지? 야,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에스컬레이터잖아요. 네. 잘 지내면은 이렇게 내려가면서 잘 지내 하면서 이렇게 대답 못 듣거든요. 네. 잘 지내 하면서 이미 그쪽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가 이제 대답을 못 들었으니까 또 그것도 마음에 남고 맞아요. 행복해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덕담인데 행복해라 하면서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더 덕담을 못 받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화이팅이 약간 정말 뭔가 예 가장 적절했다 뭐지 잘했다. 싶은 게 최고인 네. 것 같아요. 아니면 네. 뭐 저 같으면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을까. 아주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네. 그냥 그 있는 그대로 그 사람 이름을 그냥 꾹꾹 눌러서 말해주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 뭐 오랜만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아니면은 야 유승균 이렇게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지 않아요? 막 오랜만에 증오의 관계로 끝났는데 만났을 때 그 이름을 꾹꾹 눌러서 그냥 이름 완전 땡 같네요 지금. 네. 근데 정말 그러려면 지금부터 연습하고 있어야 돼. 그때 안 나와요. 윤소라님이 네. 연습하실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저는 비슷한 경험이 있긴 있었어요. 얘기해드릴까요? 화이팅을 하신? 아니 화이팅은 네. 아닌데 거꾸로 그러니까 내가 선을 봤던 남자를. 현재 남친이랑 무슨 놀이동 동산 네. 그런 데를 놀러 갔는데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는데 딱 저쪽 차에서 나오는 거예요. 머리가 좀 약간 하얘지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나도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네. 거의 얼어붙어 있는 상태였는데 왜 걔가 나한테 인사하니? 지가. 아 그래요? 자기가 아는 척을 하면서 어떻게 인사를 하던가요? 그냥 뭐 그러니까, 윤소라 씨 이렇게? 아니, 윤소라 씨하고 부르는 것도 부르는 거지만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누구세요? 이런다? 응? 지가 왜 그게 궁금해? 누구세요? 어차피 나한테 그러게요. 잘렸는데 왜 궁금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놀러 왔는데요. 어쩌고 저쩌고 네. 그러면서 헤어졌는데 우리 때만 해도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뭔가 이렇게 과거 같잖아요. 그래서 되게 좀 찜찜했어요. 네. 그렇죠. 새 남자친구한테 괜히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죠. 잘못한 건 없는데. 뭐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여러모로 생각해봤을 때 뭐로 보더라도 화이팅이 가장 적절한 표현인 것으로. 그래서 화이팅? 그래서 네. 이제 땡땡원 씨는 이렇게 물어보셨죠. 세상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겠느냐. 이제 생겨나겠죠. 네. 요파 씨를 듣는 사람들이라면. 같이 해봅시다. 앞으로 네. 꼭 화이팅을 하기로. 네. 아무튼 화이팅이라고 말한 후에 에스컬레이터의 상행선과 하행선이 맞닿는 구간은 끝났고 그 새끼와 저의 3초간의 만남은 끝났습니다. 남자친구는 그가 지나간 후에 누구냐고 물었고 저는 사실대로 고백했습니다. 요파시 중독자인 남자친구는 겁나 크게 계속 웃었습니다.
드디어 내 애인이 요파 씨의 전 남친을 마주쳤을 때 화이팅이라고 하는 인간은 저밖에 없을 거라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너무 재밌다며 앞으로 한 달 동안 저에게 화이팅이라고 하겠대요. 미대생이라서 저 역시 좋게 된 일이 많았었지만 좋게 된 일을 금방 까먹어버리는 성격이라서 나는 왜 요파 씨에 쓸 게 없을까? 미대생으로서 정말 슬프다라고 생각했는데 운 좋게 좋게 된 일이 생겨 까먹기 전에 빠르게 씁니다. XSFM 관계자 여러분, 이거 지금 내가 3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안 붙어. 정말 어렵지 않아요? XSFM. 저도 틀려요. 네. XSFM 관계자 여러분,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이러고 끝냈네요. 네. 땡땡원 씨,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우 큰 교훈을 얻었다. 그러게요. 제가, 네. 윤설아 성우님께서 사연을 계속 읽으신 동안 계속 상상해봤어요. 누군가 나에게 화이팅이라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하나도 기분이 좋을 것 같지 않다. 저 스스로 말해놓고도, 네. 그 어떤 함의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진짜 지금 그 꼴 그대로 난 너 어떤 꼴로 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화이팅 약간 이런 느낌 이따가 끝나면 안승준 군 사인회 있는데 안승준 군 사인하실 때 누가 화이팅 하면 그게 강태규 씨 부부죠. 네. 그럼 나도 강태규한테 화이팅. 네. 아, 이제 요파 씨 듣는 분들 사이에서는 욕으로 쓰이는 시대가 왔네. 땡땡원 씨 덕분에. 네. 땡땡원 씨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